빅데이터에서 얻는 인사이트 빅사이즈 여덟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네. 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입니다. 네, 이제 소개하는 것도 귀찮아. 알아서 말해요. 네,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네. 네. 네, 지난주에 네. 느꼈어요. 뭘요? 네, 저희가 떡상을 꿈꿨지만 떡락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지난주 좀 안 좋았습니다. 아, 네, 느낀 게 있습니다. 네, 네.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 아는 것만 하자. 왜냐 저희가 댓글에도 뭐 그런 것들 있었고 막 그랬는데 뭐 이렇게 포켓몬 놀이하듯이 그냥 이렇게 뭐 리스트만 얘기한다 그 이유가 있었죠. 저희끼리도 얘기했지만 그 브랜드 아파트들 중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살뭐 이렇게 바이를 하든 리브를 하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아는 걸로만 네. 즐겁게 전문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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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우리 두 분이 숏폼 그리고 외전이라는 테마를 키워드를 갖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숏폼이랑 네. 외전이 뭡니까? 그러니까 숏폼이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네. 어떤 콘텐츠 자체를 굉장히 짧게 만드는 거죠. 틱톡 소개해드렸지만 15초부터 10분까지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이제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방송국들이 이런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KBS의 구라철이라는 프로라든지 KBS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자체 별도 채널로 돼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KBSN에 원래 있던 채널이었 그 영상이었는데 이제 별도로 지금 나왔습니다. 구라철이요. 네. 어떤 거예요, 그거는? 몇 분짜리? 유튜브로 형식으로 처음에 만들었는데 기존의 어떤 틀을 좀 깨죠. 첫 방에서 뭘 했냐면은 네.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왜 KBS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까? 라든지 저희 다 공감하는 거 그다음에 맨날 N자 놔가지고 네. 힘들다 뭐 이런 거 그 국장 찾아가가지고 왜 KBS는 다른 방송국 거 다 베끼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속 시원한 네네. 그런 질문들을 날리는 컨텐츠고요. 거의 지금 인기가 있는 모양이죠. 인기가 굉장하죠. 가장 인기 끌었던 게 이런 거였었어요. 연예인들 외주 그러니까 아니면 축제 나갈 때 뭐 송가인 몸값은 얼마더라. 뭐 아니면은 뭐 아이돌 몸값은 얼마더라 이런 걸 직접 돈이 얼마다까지 밝혀가지고 뭐 기사도 되고 뭐 이슈.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뭉쳐야 찬다 혹시 아세요? 안정환 씨 들어봤습니다. 네. 거기서는 이제 약간 외전 플러스 쇼폼 콘텐츠로 뭘 하냐면은 오싹한 과외라고 해가지고 그 본 방송 안에서는 주로 시합하는 거 위주로 나간다면 여기서는 이제 훈련 같은 거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영표 씨를 부른다든지 네, 그래서 네, 네. 이 선수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또 따로 보여주는 건데 지금 3프로 TV도 어떻게 보면은 외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린이라든지 빅사이즈가 진정한 쇼폼 컨텐츠 외전 사이즈. 그러나 문제점은 너무 네. 길다는 거. 아, 이것도 너무 길군요. 짧게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가 짧게요? 그러니까 기준이 10분 정도 안쪽에요? 15분 정도 요즘에 10분 내외 정도라고 하는데 한 15분에서 20분짜리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워낙 여기 컨텐츠들은 좀 긴 호흡이잖아요. 네네. 우리는 더 짧게 가야 됩니다. 그래요, 짧게 갑시다. 주린이도 짧게 그러니까 쇼폼이라는 거는 짧게 만든다는 거고 외전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본방이나 본 컨텐츠는 아니지만 네. 그 컨텐츠를 만들면서 생기는 부산 컨텐츠 같은 거 맞아요. 부산물 같은 게 오히려 가끔 만들면서도 야 편집에서는 뺐지만 진짜 이게 더 재밌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을 만든다는 거군요. 아, 이해력이 빠르시군요. 네. 그래서 약간 추가를 드리면 쇼폼은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클립 영상이라고 할 때는 말씀하신 네. 대로 뭐 편집본이나 지전에 찍었던 거에 뭐 이런 것들이라면 요즘에 말하는 쇼폼은 아예 별도의 영상을 찍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본 방송을 찍기 위한 네. 아, 쇼폼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별도의 영상을 찍는 거예요. 본 방송 본 방송이고 네. 아, 따로 찍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출연자들을 활용해서 별도로 찍는데 아, 목적 자체를 예를 그렇죠.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왓썸맨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왓썸맨도 원래는 그 박준영 씨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캐릭터들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엉뚱한 캐릭터들 근데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뭔가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왓썸맨의 좀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3프로TV 얘기도 하셨지만 3프로TV가 최근에 컨텐츠가 엄청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녁까지 라이브 제가 댓글로 네. 더 이상 컨텐츠 따라가기가 힘들다 너무 많다 힘들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무겁고 좀 어느 정도의 톤이 있는데 그 톤 외에 어떤 컨셉을 네. 가지고 가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외전이나 쇼폼 컨텐츠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뭉쳐찬다 얘기하셨는데 뭉쳐찬다 같은 경우는 본방은 2시간짜리고 호흡이 길고 축구란 말이에요. 근데 10분짜리 쇼폼 콘텐츠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헤딩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뭐 조원희 선수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헤딩을 하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김병지 선수가 나와가지고 막 반칙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안에 또 광고를 녹이죠. 예를 들면 오싹하니 괜히 오싹하니 아니라 협찬이 K2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등산복 중에 시원하게 하니까는 발 온도를 낮춰줘. 그래서 중간에 보면 막 중간 강원들이 마음껏 들어가거든요. 아, 쿨링 셔츠 같은 거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 업체 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예전에 그 락기남이라고 그 강호동 씨가 나영석 PD랑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라면을 끓여서 먹는 그 거기에 신선한 재료들을 가지고 굉장히 짧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이제 농심하고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빅 사이즈도 기업 하나 끼고 해야 됩니다. 좀 정경재 씨가 끌어올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그 플랫폼 기업이야말로 그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거기 있는 정보도 우리랑 공유하면서 방송하면 대박이 터지죠. 제가 알고 있기로 요즘에 그 네이버하고 그다음 또 최근에 카카오가 트렌드 서비스를 또 네이버처럼 만들었거든요. 네. 원하신다면 저희가 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자, 건데. 자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네, 근데 오늘 또 중요한 게 이따가도 얘기 드릴 거지만 말씀하신 그 두 기업 중에 실제로 이 쇼폼 콘텐츠와 관련돼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둘 중에서도 특별히 더, 이 쇼폼 콘텐츠와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회사가 또 오랜만에 있습니다. 좋은 정보 주시네요. 예. 그 쇼폼 콘텐츠를 왜 좋아하는지를 봤어요. 근데 거의 부정 감성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고퀄리티다, 재밌다, 큰 웃음을 준다, 호평. 쇼폼인데도 고퀄이다. 그렇죠. 신개념, 탁월한, 웃음, 빠르다거든요. 그러니까 좀 짧게 이동하면서 본다든지 요즘에는 긴 호흡으로 보려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짧게 끊어 보지만 그 연결성이 있고 그럼 방송국에서는 왜 이런 쇼폼을 만드느냐거든요. 기존에 이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어떤 좀 팬층들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걸 보다 보면 사실 정영진 씨를 좋아하지만 정영진 씨의 또 다른 모습을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쇼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또 시청층을 유입하기 위해서죠.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너무 길면 이게 접근하기 쉽지 않으니까 TV를 안 보니까 이거를 유튜브나 다른 틱톡을 통해서 본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서 본방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한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새로운 광고 시장을 또 공략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카메라 한두 개 정도 들고 나가고 또 편집하는 분도 있으니까 뭐 큰 돈 들이지 않고서 좀 고수익을 노리려는 그런 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송국과 관련돼서 우리가 방송국의 인기 PD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두 명 있잖아요. 김태우 PD하고 나영석 PD. 이 김태우 PD하고 나영석 PD가 이 쇼폼 콘텐츠를 해석하는 관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김태우 PD는 역시 메인이 TV입니다. 그러니까 TV에서의 있는 것들을 유튜브로 확장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재편집본에 가까운 느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놀면무한이라는 콘텐츠에서 메인이 TV고 뭐 못 본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한 거를 또다시 TV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싹쓰리가 나왔을 때 싹쓰리의 그 라이브 인터뷰 같은 거를 먼저 유튜브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팬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팬과 소통하는 것들을 유튜브로 찍고 그 찍은 방송을 편집을 해서 본방에 다시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도 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이라고 치면 나영석 PD는 아예 별도의 쇼폼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TV를 광고 매체로 쓰는 경우가 예를 들면 예전에 본방이 5분이고 오히려 유튜브에서 1시간짜리 풀로 한다든지 TV에서 5분 나가고? 네 그렇죠. 아 그러기도 해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그게 좀 상당히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식당 시리즈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이식당이라고 그래서 이수근 씨가 유튜브 오리지널로 계속 이렇게 강식당처럼 혼자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그 유튜브 인기 순위에 며칠 동안 계속 상위에 있는 등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에 있었던 IP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들을 활용을 해서 오리지널 쇼폼 콘텐츠를 만드는 쪽이 좀 더 이제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멀티유스라고 해가지고 만들면서 짧게 끊어서 내보내라 그럼 유튜브 시청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언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젊은 세대가 보는 형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짧게 만들고 오히려 이거를 역편성하는. 그래서 구라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로 먼저 만들었는데 반응이 오다 보니까 정규 편성을 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여기서 그 주린이랑 이 빅사이즈 IG 누가 내신 거예요? 아이디어 누구겠어요?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쇼폼이 뭔지도 모르는데 감각적으로 이 양반은 그러니까 방송 머신이라니까. 방송이 어떻게 변할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송 몇 개 찍는 거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특유의 졸린 표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발 이제 댓글에 눈도 좀 떠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근데 그 눈에서 정확한 인사이트가 네. 나와. 내 눈 봐서 뭐 할래. 그러니까 개념보다도 어떻게 감각적으로 변하는 환경을 좀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동물에 가깝다. 놀라웠습니다. 네네네. 본능적. 아 근데 이거에 대한 그런 반응들은 대체로 아까 그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 클립 영상이라고 많이 불렀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클립 영상이 요즘에 실패했다 혹은 그 다음에 쇼폼이 되는 이유들이 소셜 데이터에서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쇼폼이라는 단어랑 클립 영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네. 최근 1년간의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루시를 활용해서 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최근 1년이긴 한데 여기 점점점이 그 작년 1년이에요. 그간에 네. 2010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이렇게 보시면 2018년 8월부터 2020년까지 총 2년인데 네. 자, 이 점점점이 그 클립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때는 클립 영상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았어요. 약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클립 영상이고 네, 자주색에 가까운 거고 예. 네, 그리고 보라색이 쇼폼 밑에 네. 네, 그 보시면은 클립 영상이 이때는 상당히 언급이 많았죠. 근데 네. 최근으로 오시면 보면 이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죠? 쇼폼이라는 단어가 클립 영상을 대체하는 게 2019년 12월부터 2020년까지의 대세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방송계에서나 뉴스에서도 클립 영상에 대한 언급보다 쇼폼에 대한 언급이 늘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클립 영상과 관련된 최근의 연관 키워드를 보면 관련 키워드를 좀 살펴볼게요.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그 기본적인 언급량 자체는 최근에 쇼폼이 클립 영상을 이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관련 키워드를 봤을 때 상당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클립 영상은 우리가 보통 방송국의 내용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클립 영상에 나오는 연관 키워드들이 이제는 방송국이 아니라 유튜브 관련 클립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변화냐면 마치 지금 우리가 있는 그 3프로 TV도 네. 라이브를 길게 찍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잘라서 올리는 클립 영상이 오히려 공중파 클립 영상보다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클립 영상이라는 단어로 올해는 지금 많이 인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립 영상 한 2018년까지만 해도 클립 영상 하면은 당연히 TV, 당연히 관련 내용이었는데 그 영상들에 대한 2차 키워드를 좀 살펴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부분들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유튜브 관련 키워드라는 네, 네.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쇼폼과 클립 영상의 가장 큰 차이를 이제 1년 차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저는 한 가지가 뭐냐면 클립 영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영상, 클립, TV 이런 식으로 콘텐츠 중심이잖아요. 근데 쇼폼은 콘텐츠도 있지만 중요한 게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쇼폼은 쇼폼 콘텐츠 자체를 네. 유튜브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들이나 내용들에서 자체 플랫폼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연관 키워드에서 기업 관련 키워드를 찾아보면 네. 최근에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나온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M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카카오? 네, 카카오 중에서 카카오 M이라는 회사입니다.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카카오 M이 원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멜론이나 이런 네. 이제 그 음악과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기획사 몇 개를 관리하는 서비스였거든요. 관리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사에서 이제 직접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 M이 스스로 예능이나 아니면 관련 TV 프로그램들을 엄청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투자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현상을 저랑 전 팀장님이 직접 보고 있는 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 M의 몇 모 방송에서 섭외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에서 네. SNS 관련돼서 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당 저희는 그러면 어떤 방송이에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카카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에? 카카오가 뭘 만들어요? 이랬더니 아 네 카카오에서요 지금 외주 제작사들 기존에 방송 만들던 외주 제작사들을 다 영입을 해서 자체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걸 보고 오 이거는 카카오가 좀 공격적으로 나오네? 라고 느꼈던 게 네이버도 요즘에 엔터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이버는 간접 투자고요. 네. 카카오는 직접 콘텐츠를 만들 거고 그 만드는 콘텐츠를 쇼폼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이나 내용들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MBC PD들도 네. 한 6명에서 8명 가까이가
한 번에 사표 내고서 지금 카카오 이로 갔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넷플릭스처럼 본인들의 오리지널 만들고 그 안에서 또 이런 컨텐츠들을 또 함께 방송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또 구축을 하려는 게 아닌가. 뭐 3프로TV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여러 가지 컨텐츠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 자신들이 이제 컨텐츠도 만들고 그 유통도 하는 플랫폼도 이제 만들겠다 이런 건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 슈폼과 클립 영상과 관련돼서 기업으로만 키워드를 지금 제가 본 거거든요. 네. 보시면 슈폼은 최근 1년에 카카오 앱, 웨이브, 쿠팡 이런 게 나오고요. 클립 영상은 역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 이런 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예 유통 채널과 나오는 것들이 좀 다르다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쿠팡이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이 쿠팡은 왜 있느냐? 쿠팡도 최근에 이런 컨텐츠 관련 회사들, 해외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플랫폼이지만 그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짧은 영상들 네,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쿠팡은 쇼폼 형태의 라디오나 정보형 팟캐스트들이 붙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그러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데서 내가 뭔가 막 상품 같은 걸 검색할 때 그 상품에 맞는 오디오 콘텐츠나 아니면 비디오 콘텐츠를 얘네들이 계속 보여주면서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판매량도 늘리고 체류 시간을 길게 만든다 네 그렇죠 아 이런 전략이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신사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또 뭐 네. 옷이라든지 패션 관련 아이템들 만들잖아요 네. 여기도 자체적으로 쇼폼을 또 만들어서 무신사 TV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래퍼들이 나와가지고 이 쇼폼 콘텐츠 안에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또 무신사에 공급된 그 옷들을 입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무신사라는 브랜드를 또 알리는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지금 커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쇼폼 콘텐츠를 모두가 만들려는 그런 지금 시대가 무신사 있습니다. TV인가 그거는 유튜브에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신사만큼 크지 않더라도 네. 오히려 커머스 업체인데 콘텐츠로 주목받는 회사도 있어요. ODG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인기 끌고 있는 콘텐츠 중에 ODG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신용재거든요. 근데 애들이 신용재를 모르는 거예요. 신용재? 신용재 가수. 가수? 아니면 네. 백지영 가수를 아, 이거 재밌어요. 10대 애들이 몰라요. 네. 그래서 노래방에 갑자기 10대 애들이 앉아 있는데 신용재가 이제 신용재가 이제 부장님 같은 옷을 입고 와서 제가 노래 한 곡 좀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 노래 한 곡 좀 불러도 될까요? 이러면서 갑자기 꼬마 옆에서 아, 꼬마애가 노래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노래를 하는데 진짜 신용재의 그 온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어허. 그런데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가수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아저씨 왜 저러지? 막 그렇게 보다가 어허. 나중에 이제 보면 정말 노래 잘 부르시는데 가수 되셔도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뭐 이런 콘텐츠들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콘텐츠 전문 업체에서 만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ODG라고 하는 회사가 키즈 관련된 그 패션 브랜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션과 관련된 브랜드들이 자신들을 옷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네, 컨텐츠로 홍보하는 이런 분야가 실제로 인기가 네. 뭐 조회수도 맞아요. 거의 700만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3프로 TV도 사실은 뭐 이렇게 주식 관련 그다음에 경제 관련 하는데 네. 정말 엉뚱한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짧게 뭔가를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 뭔가 좀 짧은 컨텐츠 그리고 어쩌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 관련은 꼭 아니더라도 네,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전혀 네. 새로운 콘텐츠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네. 우리 채널 홍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아, 근데 이제 그만해도 돼요. 너무 많은 콘텐츠가. 이제 눈을 아예 너무 많아. 3프로가 눈이 아예 감기는 네. 날이 올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눈 감기하면 안 돼. 네.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는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꼭 식당 한다고 해서 꼭 무슨 저 밥하는 거 관련된 이런 영상만 오히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엉뚱한 그렇죠. 영상 같은 거 우리 식당 앞에서 넘어진 애들 뭐 찍어서 올린다든지 그것도 재밌죠. 예, 뭐 청소했을 때 사람들 반응 뭐 이런 거 하여튼 몰카든 뭐 여러 형식을 통해서 컨텐츠로 만들면 오히려 그게 더 사람들한테 소구가 된다. 맞습니다. 네, 아마도 네. 그런 트렌드들이 더 클 것 같은 게 최근에 유튜브에서 네. 상당히 광고 관련된 논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크리에이터들이 아하. 어떤 네, 자기가 뭐 그냥 재밌어서 한 거나 맛있어서 먹는 거 같거나 아니면 입고 싶어서 입은 옷 같은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유료 PPL이었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단순히 뭐 유명 셀럽뿐만 아니라 작은 크리에이터나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과거에 블로그 있잖아요.
블로그가 한때 아~ 이제 홍보로 맞아요, 맞아요. 많이 되면서 야 저거 홍보냐 아니냐 이슈가 됐다가 그 다음에 블로그가 한번 거품이 꺼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패턴 지금 저는 유튜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어떤 직접적인 컨텐츠나 직접적인 내용들을 광고를 다 광고라는 워딩을 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내가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컨텐츠는 옷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입고 나오는 것들은 자신의 회사의 옷이라서 네. 나중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쇼핑몰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컨텐츠, 쇼핑 컨텐츠들이 향후에 유튜브에서는 또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쇼핑 컨텐츠에서 놓칠 수 없는 게 이제 유튜브랑 또 틱톡 두 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거죠? 네, 틱톡은 어쨌든 우리 또 김덕진 부사장님 전문가. 네, 네. 지금 틱톡만 가지고 방송 한 10번 넘게 하셨는데 할수록 그러니까. 좀 좋아지고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그 빅사이즈에서 틱톡 얘기할 때 네네네. 제가 이해하지 마시라고 이해 안 된다고 그랬다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댓글에 보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래서 제가 설명을 오늘 좀 해보려고 네,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따가 이제 틱톡과 관련돼서 왜 틱톡이 인기가 있는지 이제 빅데이터 분석도 좀 같이 네. 해보려고 네. 뭐 틱톡 하나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네. 지금 엄청난 미국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뭐 퇴출시킨다 그러고 네. 뭐 사지도 못하게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그거 관련된 간단한 내용만 정리하면 MS에서 어쨌든 구매하려고 하는 건 네. 현재 뭐 틱톡 전체는 아니고요. 틱톡의 미국과 관련된 그렇겠죠. 미국 영어권이나 데이터인데 결국 거기서의 포인트는 데이터가 중국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10대들이 틱톡을 좋아하는 이유 한마디로 숏 확 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숏 확 행이 뭘까요? 뭐 좀 알 것 같은데 짧지만 네. 확실한 행보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짧지만이 아니고요. 네. 짧아서예요. 아 짧아서. 짧아서 확실한 행보. 저는 네.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소확행은 작지만이잖아요. 이분도 올도 네. 그죠? 뭐 네. 아, 영어 나오네. 존재 많이 하셨네. 네. 오늘 아침에 했어요. 오늘 아침에 숏 확행. 네. 아, 발음도 어려워. 근데 어쨌든. 근데 이거는 짧지만이 아니라 짧아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그냥 행복을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굳이 예전에 클립 영상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클립 영상을 보려면 10분짜리를 보려고 해도 일단은 광고를 봐야 되잖아요. 특히나 네이버에서는 뭐 10초짜리, 뭐 5초짜리 봐야 되니까 이미 15초를 지나고 나서 보는데 재미가 없으면 넘겨야 돼요. 아, 열받는구나. 네, 그러면 그게 30초잖아요. 그래서 틱톡은 컨텐츠가 15초예요. 네, 길어도 1분까지, 요즘 1분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길어도 1분이고 암호래 챌린지가 48초였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볼 틈도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면 보고 아니면 넘어가니까 그냥 짧아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임팩트 있는 대여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네. 제가 아무노래 챌린지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우리가 계속 챌린지 얘기할 때 아무노래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코가 아무노래 아무노래 챌린지? 네. 난 마모레 챌린지라고 해갖고 화장품 회사에서 왜냐면 준비한 게 많아서 아니야, 또 빨리 하시려고 쇼폼을 하려니까 말이 좀 많아 쇼폼을 하려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네. 천천히 네.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 있잖아요. 네. 뭔지 아시죠? 네, 해보셨어요? 아이고 왜 해요? 왜요? 많이 하는데 네. 하여튼 아무 노래 챌린지가 이제 실제로 지코 노래가 2020년 1월에 발매가 되고 3월까지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에 공식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935만이었습니다. 근데 틱톡에서 챌린지는 8억 뷰가 넘었어요. 어, 그 챌린지 한 사람들을 아니요 틱톡 아무 노래 챌린지 그러니까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 48초짜리 올린 네. 그 영상을 3개월 동안 틱톡 안에서 8억 명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 노래 챌린지 한 사람들을 본 숫자들 다 합하면 아니면 아니요 지코가 한 거? 아 지코 한 것만 네. 그럼 거기 플러스 아, 그래요? 네, 아무 노래 챌린지 관련 나머지 콘텐츠들까지 합치면 네.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영향력과 그 여파가 수십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8억 뷰가 나왔어요. 그게. 네.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뭐 이미 이제 틱톡이 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키워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데이터 세팅해야 되니까 네. 전진장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지금 지석진 씨가 사실은 중국 쪽에서 틱톡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석진 씨가? 그러니까 최근에 뭘 하냐면은 이렇게 15초짜리 영상을 되게 재미있게 올려요. 별거 아닌데 이런 네. 영상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리는데 굉장히 이제 재밌어하면서 반응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10분, 30분 이런 콘텐츠보다 굉장히 짧으면서 아이디어가 넘치는 영상들, 재밌는 영상들 이렇게 올리면
많은 구독자 생기면서 또 광고까지 전 세계인들이 지금 지석진 씨를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오히려 제일 안 알려진 편이고요. 외국인들은 이 지석진 씨 이런 틱톡을 굉장히 구독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렇게 하면 예. 어떤 수익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수익이 올라가는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 조회수가 많으면? 아니요. 당장 조회수 자체가 많다고 돈을 벌어주는 거는 아직 아니에요. 네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영향력이 생기면 요즘에 틱톡을 활용한 광고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광고의 협찬이나 광고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그 계약을 한 상황에서 어떤 챌린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고 중국에만 있긴 한데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틱톡에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명만 해지면 그리고 나면은 플랫폼이 오히려 돈 벌 거를 챙겨주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심 가진 사람들이 또 인스타라든지 다른 유튜브 채널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수익 구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 또 다른 수익을 얻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틱톡에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최근에 보면 우리가 많이 쓰면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중에 대부분의 나머지 틱톡을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들은 컨텐츠 안에서 네? 그 불특정 다수의 그 컨텐츠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정프로의 페이스북에 네. 갑자기 외국인의 포스팅이 뜬다거나 이런 거 거의 못 보셨죠? 네. 그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친구 기반이잖아요. 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지만 그 외에 외국인이 갑자기 만든 생뚱맞은 영상 거의 못 보시죠. 네. 그 알고리즘이 나에게 원하는 추천 영상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틱톡에서는요.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의 영상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틱톡은 해시태그나 관련 어떤 챌린지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15초잖아요. 네. 그럼 15초면 우리가 1시간에 도대체 가만히 영상을 놔두면 몇백 개를 보겠어요. 수백 개, 수천 개를 볼 수 있잖아요. 15초짜리니까. 1분에 4개씩 하면 네. 60분에 240개네요. 240개네요. 네, 240개를 보니까 그 240개가 한국인 거나만으로는 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글로벌 콘텐츠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요. 글로벌 콘텐츠 관점에서 우리나라 일반인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특히나 이 싸이월드 때부터 이 뽀샤시에 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기고 정말 화려한 영상들이 많으니까 팔로워도 자연스럽게 늘고 그래서 오히려 해외로 강제 진출하는 네. 이런 모습들도 이제 틱톡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3프로TV도 틱톡 하시면 어떨까요? 좀 짧게 해가지고 톡을 안 맞아. 틱톡을 하려면 왜 당신이 판단해요? 우리나 아니면은 우리보다 덜인 친구들이야지. 아니 근데 쉽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미래 그 이 경제에 관심 갖는 친구들을 미리 섭외하려면 주린이를 틱톡 버전으로 만들어 보는 거. 네,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는 그 틱톡도 15초에서 몇 분까지 늘렸잖아요. 1분이거든요. 1분 콘텐츠로 약간 요약본처럼 네. 만들어서 내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럼 뭐 틱톡 한 가지만 뭐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틱톡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찍을 때 정말 지금 수많은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후 편집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틱톡은 거의 다 스마트폰 한 대로 해요. 왜냐면 스마트폰 안에 이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가 원래 이 틱톡을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효과나 거의 방송 뭐 예를 들면 프리미어나 이런 애프터 이펙트 편집 프로그램에서 가능했던 게 그냥 몇 번만 클릭하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고 기술이 없는 10대나 20대들 친구들 중에서 네? 바로 뭔가를 만들 때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들이지 않고 디바이스도 없이 그냥 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딱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네. 최대한 빠르게 만드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키워드 분석을 좀 해볼게요. 네네. 자, 틱톡하고 제가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의 최근에 주목받는 플랫폼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했느냐 최근 1년을 분석했는데 뉴스를 빼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SNS에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자, 일단은 1년치의 언급량입니다. 언급량을 보면 언급량 자체는 틱톡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추이입니다. 아, 추이.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밑에 보라색이 틱톡이거든요. 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예요, 저 시점이? 이게 이때입니다. 2020년 5월경부터. 2020년 5월부터. 네. 그러니까 최근에 급증하고 있죠. 아, 5월이라고 하면 네. 코로나로 한참 다들 힘들 때 네. 집에서 물론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네. 틱톡 요즘 유행이라더라 이러면서 이제 네. 틱톡들을 많이 검색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2년치 아까 말한 비교 보조축까지 보면 네. 여긴 데이터 때문에 이제 좀 무시할 수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면 2018년에는 확실히 인스타그램이 압도적이에요. 보시면 인스타그램이 2018년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터져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스타그램에 더 이상 생각보다 올릴 게 없는 거예요. 아, 네. 여행을 가야 되고 식당을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네, 인싸들을 위한 플랫폼인데. 아, 이건 의미가 있네. 인싸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집안에 있으면서 유튜브는 더 많이 보죠. 유튜브는 많이 보겠죠. 그리고 틱톡은 집안에서 짧은 영상을 마구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슨 좋은 수영장이나 꼭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내 행위 자체를 찍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네. 박인비 골프 선수나 이런 분들도 원래는 네. 골프하면 밖에서 라운딩 하셔야 되는데 네. 못하니까 집안에서 퍼터로 뭐 넣는 챌린지라든지 뭐 맞추는 거. 네, 아니면은 뭐 메시도 막 그런 거 하고 막 그랬죠. 네, 병뚜껑 챌린지. 네, 병뚜껑 챌린지. 네. 그랬는데 그런 게 결국엔 이 그래프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의 언급량을 보면 2018년에는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네. 이때죠. 2019년 이때 이제 잠깐 인기 끌었던 건 국내에서 틱톡이 이제 가요제 그 협찬을 해서 그렇고요. 이제 올라가는 게 이게 명확하게 드라마틱하게 한 번 딱 꺾이는 타이밍이 딱 이때입니다. 2월. 그러니까 2월 16일, 20일 이때부터 틱톡이 처음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넘어서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인스타그램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패턴을 네네네. 보여주고 이거 보시면 유튜브는 조금 상승했으나 여전히 유튜브는 뭐 계속 보시는 분들이 보고 반대로 틱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월 이후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아주 의미 있는 맞습니다. 데이터인 것 같네요. 앞으로도 그러면 상당 기간은 틱톡에 집중이 꽤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틱톡은 틱톡 하나만으로 되지 않고요. 틱톡 플러스 알파. 근데 그 알파가 보통 트위터 아니면 인스타그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틱톡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네. 틱톡 영상이 길어봤자 1분이잖아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에도 인스타그램 안에 제가 영상을 1분까지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틱톡에서 찍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한 번 더 공유하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늘려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인스타그램에서 벌고 영향력은 트위터로 퍼뜨리고 이런 패턴들이 좀 요즘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틱톡에서 인싸 돼서 네. 인스타로 돈 벌고 그렇죠. 협찬 받아서 돈 벌고 네, 트위터로 영향력 행사하고 네, 그런 트위터는 좀 더 좀 일방적인 혹은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랑 소통한다기보다는 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거니까 아니요 최근에 트위터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 있는 특징인데 1, 20대들이 팬덤 문화로 상당히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팬덤의 채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10대들이. 트위터가? 네. 왜냐면 거기도 쇼탁행이잖아요. 짧으면서 확실한 네. 행복이다 보니까 10대들 중에 덕후 문화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많이 영향력을 내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틱톡에서 인싸가 된 다음에 그 인싸의 력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기업과 협찬을 하고 네. 그다음에 트위터에 뭐를 올리면 덕질하는 친구들이 내 영향력을 퍼뜨려주고 네, 이런 구조가 최근에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10대에서 20대 초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셜 미디어를 즐기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그 본인의 브랜딩하기 위해서. 네. 사람들이 덕질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덕진한다 이렇게 좀 바꿔봐요. 네, 제가 덕인 이유가 덕질. 네, 덕진으로 바꿔서 본인 이름을 알려야지 이제. 네, 뭐 옛날처럼 떡소자가 뭐 갈까요? 네. 하여튼 인사가 네. 네, 되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김덕신 부소장님 오늘 대단히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우리 전민기 팀장님도 아주 흥미로운 내용.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 좀 또 네. 미래를 또 내다보는 아, 우리 정 프로님 어떻게 하실 아, 요거는 네. 오늘은 몇만 아, 요거는 조회수 몇만 예상하십니까? 9만 오늘? 봅니다. 9만. 9만. 네. 아니 그리고 3프로 TV도 좀 변화가 생깁니까 이걸로? 이걸로는 힘들어요. 이건 왜냐면 저 3프로 중에 제가 제일 막내인 건 아시죠? 아니죠. 네. 어르신들 어떻게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가뭄의 단비처럼 그냥 네. 즐겁게 즐기시는 방송 정도로 네. 빅사이즈는 네. 제가 한번 틱톡 한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앞으로 바뀌게 될 SNS 세상 그리고 인싸 세상 틱톡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덕진 부소장님 그리고 전민기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